안녕하세요. 카모나인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뉴질랜드 남섬의 주요 생산 지역을 소개할게요. 뉴질랜드 포도 재배의 중심지 말보로의 본격적인 와인 역사는 다소 늦은 1970년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서쪽에 산을 두고 있는 동쪽 해안에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가장 햇볕이 잘 들고 건조한 지역 중 하나죠. 또한 상대적으로 시원한 기후를 가져 포도는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두고 풍미가 강화되는 숙성 기간을 가질 수 있고 큰 일교차 덕분에 높은 산도에 신선하고 생기 넘치는 과일 풍미를 갖게 됩니다. 말보로는 뉴질랜드 총 재배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만 헥타르에 달하는 포도밭에서 총 와인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뇽 블랑은 톡 쏘는 생생하고 순수한 과일과 허브 풍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도 널리 재배되며 스틸 와인뿐 아니라 전통 방식의 스파클링 와인 생산으로도 유명합니다. 그 외에도 리슬링과 피노그리, 그리너 벨트리너, 비오니에, 시라 등이 성공적으로 재배됩니다. 말보로의 세부 지역은 다양한 토양과 중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포도밭은 두 개의 인접한 삼각강 계곡에 와이라우 밸리와 아와테레 밸리에 위치하는데요. 말보로 전체 포도밭의 약 45%를 차지하는 와이라우 밸리는 와이라우 강이 태평양과 만나는 곳 근처에 광대한 포도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성장기 동안 클라우드 베이의 바닷바람에 의해 조절되는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햇볕이 내리쬐는 낮이 길고 건조한 지역이며 밤에는 차가운 바닷바람으로 포도의 숙성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한 돌이 많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이 소비뇽 블랑 생산에 이상적입니다. 강에서 더 멀리 위치한 언덕의 토양에는 수분을 더 잘 유지하는 점토와 미사 비율이 더 높아 와인에 더 많은 허브 특성을 부여합니다. 와이라우 밸리 바로 남쪽에 위치한 서던 밸리 지역은 다양한 토양과 중기후를 가지지만 대체로 와이라우 밸리보다 약간 더 시원하고 건조하며 점토를 더 많이 함유한 편입니다. 아와테레 밸리는 더 높은 고도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아 더 서늘하고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데요. 또한 건조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의 특성을 지닙니다. 이에 수확량은 적지만 더 높은 산도에 고품질 포도가 생산되죠. 밝고 향기로운 피노누아와 와이라우 밸리에서 두드러진 열대과일 풍미보다는 허브 특성이 돋보이는 소비뇽 블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넬스는 풍부한 농작물과 과수농업이 오랜 명성을 가지고 있으며 넬슨의 와인 뿌리는 독일 정착인들이 처음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재배한 18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현대 와인 산업은 1970년대 와인 생산의 선구자들로 세워졌죠. 작고 잘 알려지지 않은 남섬 북쪽 끝의 와인 생산지인 넬슨은 삼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독특한 기후에서 아로마틱한 품종을 성공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쪽의 산이 비그늘 효과를 제공하고 북쪽의 태즈먼 해가 극심한 기온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말보로에 비해 더 서늘하고 습하나 뉴질랜드에서 두 번째로 높은 일조 시간을 가지며 따뜻한 여름 뒤에 길고 건조한 가을이 이어져 포도의 성장 기간이 길죠. 넬슨에서는 소비뇽 블랑, 피노누아, 피노그리가 가장 널리 재배됩니다.
넬슨의 초기 개척자들이 처음 와인을 재배한 모호텔의 힐스 지역은 와이메아 평원보다 약간 더 따뜻하고 습하며 자갈이 깔린 점토 토양이 와인의 풍부함과 질감을 더해줍니다. 와이메아 평원은 굴곡진 아름다운 언덕과 계곡에 포도밭이 흩어져 있습니다. 돌이 많은 충적토와 적당한 바다의 영향으로 모호텔의 힐스 지역보다 더 가볍고 신선하며 밝은 향의 와인이 생산됩니다. 남섬 중앙에 위치한 노스 캔터베리는 남섬 동부 해안선에 거의 200km에 걸쳐 펼쳐져 있으며 서쪽으로는 웅장한 알프스, 동쪽으로는 드넓은 태평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충분한 햇볕과 서늘하고 건조한 기후로 포도 성장 기간이 길며 이로 인해 강렬하면서 풍부하고 복합적인 와인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 포도원의 약 60%를 샤르도네와 피노누아가 차지합니다. 노스 캔터베리에는 두 곳의 주요 지역이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 처음으로 포도가 심어진 크라이스트 처치 시 주변의 광활한 캔터베리 평원 지역과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북쪽의 더 넓은 지역인 와이파라 밸리입니다. 캔터베리 평원은 완만한 토양이 주로 자갈 하층토 위에 충적 미사질 양토로 구성됩니다. 북서풍의 따뜻한 영향을 약간 받기는 하지만 태평양의 냉각 효과에 특히 잘 노출되어 조금 더 서늘한 기후를 가지는데요. 리슬링과 피노누아가 훌륭하게 생산됩니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는 와이파라 밸리는 자갈과 점토 토양에서 따뜻한 북서풍 영향을 더 받아 캔터베리 평원보다 더 따뜻한 기후를 가집니다. 언덕지형의 포도밭에서 향기로운 피노누아와 샤르도네와 함께 고품질 리슬링 생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뉴질랜드뿐 아니라 세계 최남단 포도 재배 지역으로 손꼽히는 센트럴 오타고는 남부 뉴질랜드 알프스의 구릉지대 내륙에 위치합니다. 미국 오리건주의 윌라메트 밸리와 프랑스의 북부 론 밸리와 유사한 남위 45도에 위치한 센트럴 오타고는 퀸스타운 동쪽에 포도밭이 조성되어 있죠. 포도밭은 여러 계곡에 걸쳐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방향, 토양, 고도를 가집니다. 이곳은 다른 지역과 달리 대륙성 기후를 가지며 봄과 가을에 서리 피해 위험이 매우 큰데요. 여름은 다소 따뜻하나 포도 품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성장기의 일교차가 매우 큽니다. 그리고 햇볕이 아주 강해 이 지역의 와인은 종종 알코올 도수가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토양은 자갈이 많은 무거운 황토로 구성되어 미네랄 함량이 높고 유기물 함량은 낮아 프리미엄 포도 재배에 유리하죠.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피노누아가 매우 훌륭한 품질을 보입니다. 피노누아는 전체 재배량의 대다수를 차지하며 무거운 바디에 농축되고 숙성된 붉은 과일 풍미를 지닌 주시한 와인을 생산합니다. 그 외에도 피노그리, 샤르도네, 리슬링 등이 생산됩니다. 뉴질랜드에는 말보로 외에도 훌륭한 와인을 생산하는 지역이 많습니다. 여러 지역의 와인을 비교 시음해 보는 것도 참 재밌죠?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